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께서 셀케어 IR팀과 통화 결과 이번 주에 북유럽 4개국과 레크로나주의 공급 계약을 공식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확인했답니다.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라방에서 말씀드렸듯 그 북유럽 4개국은 다 합쳐서 인구가 2,500만 명에 일일 확진자도 한 1,000명 정도였으니까 수량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걸 알아서 그런지 오늘 지금 거래 내용을 보면 셀트리온이 지금 4,000원이 하락하고 있습니다. 매도 증권 상위에는 NH투자, 한국증권, 신한투자 참 열심히도 파네요. 매수 상위에는 삼성, 모관, NH투자. 이 NH투자는 지금 이거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있는 것 같아요. 모가니가 좀 한 20만 주씩 팍팍팍 땡겨줘야 하는데 속이 상합니다. 오늘 주봉 마감하는 날이라서 주봉이 지금 시가가 33만 2,500원이었으니까 33만 3천 원 정도에 끝내줘야지만 양봉이고 5일선은 304,200원에 끝내야지 양봉인데요. 쉽지 않네요. 시총 상위주 볼까요? 오늘은 완전히 뭐 현대기아차 그룹의 날이네요. 현대차가 거의 6%, 현대모비스가 3.7%, 기아차가 4%. 이렇게 급등하는 거 따라 들어갔다가는 먹기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 항상 주도주도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. 셀트리온 거래량은 지금까지 23만주, 오늘도 뭐 50만주 정도 되겠네요. 거래량은 안타깝습니다. 4,500원 하락. 모간서울아 좀 많이 좀 매수해주라.